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엘리트 용사란 게임이에요. 국왕은 공주를 망하기 보내 위기의식이 공주를 뭉치게 하고, 아까 거는 빨리 지나가 안 보였을 텐데, 국왕의 왕권을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용사들을 망하기 보낼 명분을 만들어 장차 왕의 자리를 위협해 고치고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나 이거 켜지자마자 스토리 나오는 거, 킬 타이밍을 못 재겠어. 진짜 용사라면 국왕과 망의 희생양이 된 불쌍한 공주를 구하라. 유튜브 시청자분들 한번 멈추시면은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자, 들어가죠. 엄살 피우지 마. 자, 이거 하면서 잠깐 저도 좀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이거 소리 끄고. 아, 잠깐만. 뭐야? 왜안 돼? 잠시만요. 이거는. 자. 자. 스토리를 읽어보죠. 야. 국왕은 공주를 왕에게 보내기 위해 위기의식으로 국민들을 뭉치게 하고, 뭔 소리야? 말고. 혼란한 시대 국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과 결탁할 수록 위기를 만들었다. 왕과 결탁을 해서 국왕은 공주를 망하게 보내 위기의식으로 시민을 뭉치게 하고 빠르게 더 빨리 용사들은 망하게 보낼 명분을 만들어 용사들을 망하게 보낼 명분을 만들어 장차 왕의 자리를 위협할 고칠 걸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다. 용사들이 왕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용사여, 그대가 진짜 용사라면 국왕과 망의 희생양이 된 불쌍한 공주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국왕까지 악당이네요, 망 포함해서. 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랑과 모험이 가득한 판타지 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동 버튼을 눌러 상점 관심 이동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장. 제로로 합니다. 자, 가죠. 이번 모험을 통해 당신에게 잠재된 힘을 되찾고, 진정한 용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구매하죠. 왜 이렇게 스토리 나오네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스토리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이거를 상점은, 아니, 상점 그냥 상호작용으로. 점프키가 없어? 이거야? 아, 이게 점프야? 어머, 세상에, 마법소사. 이러면 완전 그거지. 잠깐만. 어디 갔니? 아, 왜? 왜 이래? 그래. 이걸 2로 바꾸고, 여기다가 W래. 그럼 되지, 그치? 확인. 됐다. 스킬 공격도 있네요? 초장부터.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하는 것 같다. 별점은 4.2점으로 20년 전 게임 같다고 말이 나오던데, 초보자가 있는 직업이 건달이네요. 자, 이제 왜 이래. 마음껏은 못본 걸로. 아까는 키좀 확인하려고 눌렀다가 잘못 눌러진 겁니다.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야죠. 너무 멍청이 가서 약간 부끄럽네요. 자, 상호작용. 아, 이런 식으로 끔찍한 게임일 것 같은데? 락댐 없고요. 갑시다. 오늘 가볍게 한번 들어가기 좋은 게임 같은데. 검을 찌르는 모션밖에 없고, 어택을 해서, 아, 이렇게 열고 누르면은 아이템을 얻는다. 쉴 때만 주는데? 아, 이렇게 꾸잉꾸잉. 그럼 국왕도 없애야 되고 왕도 없애야 되는 거야? 바쁘네. 공격 키도, 아니야, 공격은 그냥 키로 하자. 번식 전쟁 2, 페이드 오브 킹, 베이비 파이터.
뭐야 이게? 이번 여행에서 당신이 잠재된 진짜 힘을 끌어내 보세요. 출진, 투기장, 패상자 이렇게 나오는데 좀 눌러봐야 알겠죠? 아,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뭐야? 아, 뭐야? 아, 왜 이래 이거? 아니 이동하는데 지 맘대로 왔... 가보자 그래. 렛츠고. 아, 점프키가 등록되어 있어서 투기장에? 아, 그렇구나. 자, 메마른 땅 입장합니다. 스태미너 개념은 없네요. 중간에 광고가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아, 우와, 엄청난 미인이잖아. 중간에서 시작을 해? 아, 이 가면 맞네. 점프. 자, 가자. 일단은 스토리에 관련해서 뭐 딱히 NPC가 나오진 않았어요. 설명을 해주는 NPC라던가. 나레이션이 나왔고요. 그 밖에도 그냥 게임에 관련된 NPC도 안 나왔죠. 지금 나왔네요. 쇼소드, 전혀 쇼소드가 아니죠.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드래곤 슬레이어 같이 생겼는데 쇼소드라고 합니다. 목검, 나뭇가지. 1500원이 있어야 돼? 나중에, 그럼 나중에 하고. 어차피 지금 데미지로, 뭐야. 잡아지니까. 잡으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판정도 약간 좋아요. 돈도 10원씩 주네. 게임이 되게 좀 특이한데 스킬 한번 써볼까? 스킬에는 만화 소모량 같은 게 없네요. 그냥 쿨타임만 있고요. 내려가는 길이랑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나 운 너무 좋다. 얼마 나왔어? 아, 별로 안 나오네. 아, 왜? 그래. 누르면 이게 3K인식이 안 되던데, 보통 모바일 게임에. 이건 되네요. 누르면서 누르면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난 뭘 기다리는 거지? 아. 엘리트 용사라는 게임입니다. 아, 이거 까먹고 있었네. 엘리트 용사라는 게임이에요. 이번 게임 엘리트 용사라는 게임이고요. 너무 정신을 놔버렸다. 아까 워킹데드를 했더니 오랜만에. 오랜만에 좀 무게감 있는 게임을 했더니 정신을 놔버렸다. 왜? 됐어. 좋았어. 이제 한 대도 안 맞는다. 점프맵이야 그냥. 아, 심심해. 2단 점프 없어? 전직 같은 거 하나 건달이니까 지금은. 나 그럼 점프. 나 날아다니는 거 텔레포트 그런 거 있는 걸로 변하고 싶은데. 어때? 뭐야? 어쩌라고? 뭐야? 아, 이렇게야? 클리어? 자, 갑시다. 체력 회복 같은 건 안 돼요. 자연 회복 안 되고요. 슬램한테 두 대 맞으면 죽네요. 도착? 이게 뭐야? 점프맵이잖아! 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아, 돈 생겼다. 입장, 메바른 땅 스프릿. 여기서는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될 테니까. 아, 그거다. 그치. 아, 마리오 아니야, 저거.
대포 잠깐 마리오 아니야 이거? 잠깐만 뭐 이상해. 뭐야 쟤는? 얘만 그래픽이 3D야. 약하다, 쓰레기다. 스킬 데미지랑 평타 데미지랑 똑같네요. 네, 대단하죠? 기묘하죠. 갑니다. 아 이게 애플레이어로 돌리는 거라서 약간 컨트롤하는데 괴리감이 있네요. 약한데 쟤도? 아 이거 밀고 가서 약간 이 머리 쓰는 게임이네. 약간 뭔가 잡는 전투라기보다는 분명히 퍼즐 같은 느낌 나면서 점프맵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이건 못 푸시네요. 상점 안 나와 이번 맵에선? 물 갖고 싶은데. 저거 먹어야 된다. 아이고. 좋아요. 아이, 끝까지 밀어야 돼? 좋았어. 약하구만. 매번은 땅 스프릿. 두 번째 맵까지 나오네. 체력은 풀이고. 아 왜 점프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겠지? 그쵸? 어제 족발 냄새난다. 족발 먹고 싶다. 스킬! 아 스킬 되게 세네. 내가 잘못 봤었나보네. 불략 하나만. 아 회복이야 지금 당장? 여캐는 왜 이렇게 생겼대? 네, 됐고요. 넘어가죠. 아이고. 이렇게 외모 공격을 받아서 정신을 놔버렸네요. 아, 이건 아니잖아. 마리오처럼 밝게 해줘. 자, 도착. 벌써부터 이러면 못 깰 것 같은데? 자, 다음. 아까 그 무기 나왔던 게 그러면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차후에 저 몬스터 트레이너 저번에 했었죠.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목록 들어가시면 모바일 게임 50개가량 있어요. 그 외에도 장편 모바일 게임들은 따로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 플레이했습니다. 이노티아라던가 뭐 제노디안 오바고 미연시 같은 것도 했고요. 이래저래 있으니까. 아 잠깐 되게 터프하다? 뭐야 저 무기 고블린이야? 얘네 잡는다고 해서 경험치 같은 거 안 주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잡아서 가겠습니다. 그쵸? 좋아. 어 딜레이 좋아. 잠깐만. 아우 야 왜 안 때려. 밟고 가는 거네. 그네. 야, 잘. 그래. 어, 저거 먹어야 돼. 그리고 가져가서 물약 하나만 사죠. 10%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누가 치토스 만들어놨어. 좋습니다. 다음 맵으로 마른 땅 로드. 스킬 데미지 약간 미묘한데? 뭔가 다단히트가 돼야지 많이 들어가는 건가? 난 때리는 것만 맞춰서 그런가? 아 여기 바닥이네. 점프서 가면 되네. 아하. 잘 내려왔어. 이제 한 대도 안 맞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걸 이렇게 타고. 아, 조금 안 맞았다. 에?
아, 저긴 만나도 마저도 판정이야? 출신하니까 용사의 무덤은 뭐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내가 키운 캐릭터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아, 가자! 아, 이렇게 돈이 들어오네. 오골드. 별게 다 있네? 나갈 겁니다. 그럼 현재는 패상점 뭔데? 전설의 검 신비의 알. 됐고. 보스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점프맵처럼 하는 플레이하는 게임 같고, 토끼장이랑 무덤 같은 거, 부가적인 여러 가지가 있네요. 숨겨진 갱도, 이거 뭐야? 이것도 같은 거겠죠? 나갑니다, 일단. 맵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상점 같은 거 있나? 없네. 옛날 게임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댓글에 어떤 건지 알것 같네요. 이렇게 점프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진행을 하면은 하나하나 마을이 좀 활발해지면서 상점이 된다던가 하나하나 풀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무기 상점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아무래도 뭐 있고요. 점점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형식인 것 같네요. 점프 맵 같은 데서. 그럼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애플레이어에 이 게임 이름 엘리트 용사 치시면 나오실 테니까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뿅!